자, 오늘 방 제목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,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오늘요 94 찍었어요. 94를 찍었거든요. 살 많이 빠졌어요. 94를 찍었습니다. 수분도 다 뺐고 여기 날아갔어. 목욕탕 가가지고 오늘 94를 찍고 내일까지 고생하면은 90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확실히 해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이어트 미션이잖아요. 다이어트 말 그대로 먹고 덜 먹을 거 덜 먹고 운동해가지고 빼는 미션인데, 마지막 수분 빼고, 이거 내가 무슨 대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내가 유도 선수냐? 레슬링 선수인가? 킥복싱 선수인가? 내가 이거 수분까지 이거 실패하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. 현타 왔네. 크크. 아, 현타 온 게 아니라 현타 온 건 아니지. 그래도 오늘 남도 초등학교에 안경 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. 그래도 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90은 만들자. 90은 만들고 일단 안경 주고 목욕탕을 갔습니다. 목욕탕에 가가지고 94를 찍었어요. 94를 찍고 집에 오는데 속이 허한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뭔지 알죠? 땀 겁나 빼고 나면은 여기 막 허한 거 있잖아요. 침은 막 마르지 막 미치겠더라고요. 와, 이러고 사람 뒤지겠다,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물을 반에 반 컵 정도, 요만큼 있죠? 요만큼을 탁 마셨어요. 마시면 안 되잖아요. 마셨어요. 그거 마시고 나니까 물이 더 막 먹고 싶더라고요. 바로 물 한 컵 꿀꺽 다 마셔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 에이씨 모르겠다, 밥 먹고 자. 고모가 소고기 있죠, 소고기 이만한 거 베개를 떼고 있더라고요. 고모 이거 뭐예요? 알잖아 누가 봐도 소고기야. 알잖아요. 고모 뭐예요? 할까? 이거 무슨 살인데, 무슨 살이라 그랬더라, 무슨 살인데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 좀 떼고 있다, 잘라내고 있다. 고모 그거 언제 드실 거예요? 할까? 오늘 저녁에 드신대요. 고모 같이 먹으면 안 돼요? 이 다이어트 하잖아. 고모 같이 먹죠. 야, 니 미쳤나? 처 맞는 거라고요. 다행히도 쌀은 안 먹었어요. 아니, 쌀은 안 먹었어. 아, 살치살 해가지고 먹었는데 쌀은 안 먹었는데 고기는 먹었습니다. 고기 먹었고요. 그래서 지만이니 그 새끼는 소다 소.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, 다이어트 실패한 거 인정하고요. 내일 재는 날인데 포기할게요. 일단 몸무게 제로는 가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동안 16kg 빼는 미션인데 16kg 못 뺐고요. 인정하고요. 내일 몸무게 제로는 가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몇 kg인데? 지금 몰라. 지금 한번 재볼까요? 94 찍었거든요? 94 찍었는데 야, 그거 먹는다고 이만큼 쪄요? 와씨, 94를 찍었는데 96.20 나온다. 참나씨. 아무튼 그래서 비포 애포는 해야 되니까 마일드야 속어. 10kg는 뺐습니다. 그래도 그래 잘했어. 일단 저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비포 애포는 찍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케줄은 그대로 갈게요. 그래도 10kg 이상 뺀 거니까. 그래서 저 비포 애포 좀 찍을게요. 일단 그러면은 상탈 한번 하고 비포 애포를 위해서 상탈 좀 할게요, 여러분들. 상탈인데 여러분들 법방 아닙니다. 법방 아니에요.
또잉. 에이 힘 딱 주고. 처진 살이 없어졌어. 별로 없어. 근육도 생겼어. 야! 아! 넌 아니고요. 갈게요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살을 뺐고요. 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. 6월달 경기가 잡혔는데 야간 경기로 잡혔거든요. 6월 20일 5시 10분 경기로 잡혔어요. 그때까지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보여줘야 돼요. 그때 정홍준 감독이 내 뒤에서 스피드건 제지 주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. 그래 일단 그러면 다이어트는 포기했고 술 먹방 해야 되니까. 지랄도 술 먹방 하자고요? 술 먹방 할까요? 안주 뭐 시킬까요? 일단 다이어트 물건너갖고! 홍준이 부르라고? 홍준이 며칠 뒤에 시합 있는데 지금 방송 나오면 안 될 낀데. 홍준이 가고 술 못 먹는다. 그로부터 5분 후. 어 많은데? 네부터. 준아. 내 지금 방송 중이거든? 술 한잔 먹을래? 술? 방송하는데 술 먹자고? 그럼 맨날 우리 집에서 밥 먹듯이 그래 한잔 먹을래? 지금? 안되겠다 나 속상해가 나 다이어트도 포기했고 안되겠다 한잔 먹어야겠다. 왜? 하던거 못 해먹겠다 이거. 왜? 몰라 그래 한잔 먹을래 말래? 알았다. 알았다 그럼 사무실 왔니? 네 알았어. 뭐 먹고 싶은데? 그래 안주는 뭐 술 네 술을 못 먹잖아 잘. 내가 술 먹을래. 야 폭탄 좀 12잔 먹어주고 니랑 시작해도 내가 니한테 이기겠다. 아 진짜? 장난하나? 폭탄 12잔 먹고 그럼 나하고 나하고 난 됩니다. 당연하지 임마. 근데 진짜 12잔 먹이려고? 그래 니가 한다고 그럼 집에. 그럼 니 내일 집에 못 갈긴데? 나 오늘 술 하루 종일 내일 아침까지 술 먹을 건데. 봐봐. 진짜지? 어. 오, 오케이 알겠다. 안주는 뭐 시켜놓고. 너 집에서 밥 먹고 왔어. 나는 안 먹어도 된다. 네 그냥 취할까봐. 나 술 먹다가. 그래. 알았다 그럼 알아서 시켜놓을게. 오늘 네 술 취해가지고 이제 기어 나갈 생각하고 언니. 뭐? 끝까지 마시기로 했잖아. 끝까지 마시기다. 알았다. 한편. 안녕하세요. 뭐하노? 몇 시? 몇 시에 끝나는데? 거의 끝났다. 네 지금 방송 중이거든?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. 한잔 물어올래? 갑자기? 그래 막 오늘 막 소주가 막 땡기네. 그럼 가야지. 한잔 먹고 오늘 죽어볼라고. 같이 죽어줄 수 있나? 막 오늘 술 먹고 죽어볼 건데 같이 먹어줄 수 있나? 그럼 내가 밀어줄게. 같이 죽을 수 있냐고. 죽어줄게. 그래 같이 먹고 같이 죽는 거다. 알았다. 그래 알겠다. 레슨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넘어오면 된다 알겠지? 알았다. 뭐 안주 뭐 사놓고? 안주 없어도 된다. 안주 없어도 된다고? 어. 오케이 알겠어. 기만이니 도다소. 죄송합니다.